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7월 6일 금요일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기가 힘듭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스로 존재할 때까지 누군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지금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지만, 까날배기, 금방 태어난 핏덩어리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핏덩어리, 형수님, 핏덩어리를 온 지구촌에 그 핏덩어리가 한 10억 명이 정도 태어났다 치자. 과연 한 명이 살수 있을까요? 온 산들 짐승으로 가득 차 있는데, 들개, 늑대, 호랑이, 사자, 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 우리처럼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핏덩어리, 앵예 하면서 태어나면 핏덩어리 요만하잖아요. 말을 할줄 압니까? 이 아이가 저희들처럼 장성하려면, 저 성인이, 성민이, 저희들은 뭐 밀림에서 살수 있겠네. 저 정도면 타산이 되어서 살 수가 있겠네. 조그만한 핏덩어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태어났다. 살겠습니까? 저는 못 산다고 봅니다. 100억 명이라도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밥이죠. 짐승들의 밥이죠. 아마 1년 동안 피해 다닐 수 있을까? 산짐승을 못 피해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밥은 누가 줄 건데? 짐승이 와서 줄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핏덩어리로,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핏덩어리로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태어날 때, 혜리가 태어날 때 핏덩어리로 태어났잖아.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그럼요. 닭이 먼저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우주가 먼저입니까? 지구가 먼저입니까? 우주가 먼저예요. 우주가 먼저. 우주가 있어야 지구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닭이 있어야 계란이 탄생하는 겁니다. 아유, 계란이 있어야 닭이 나오죠. 그래, 네 말도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이 맞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안 궁금합니까?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답은 과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아닌데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까? 아니면 동물이 사람 되었다고 합니까? 동물이 사람 되었다. 맞아요. 동물이 사람 되었다. 왜 동물이 사람 되었다고 할까? 화석을 보니까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한 것 같아요. 수지야, 니처럼 그렇게 안 생겼어. 태초의 아담, 하와는 원시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생겼을까? 이런 피부로 적응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몸에 털도 나고, 면도 하지 않았겠죠? 몸에 털도 나고, 아마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기어다니기도 하고. 사람하고 제일 DNA가 맞는 동물이 침팬지. 원숭이에서 좀더 진화된 똑똑한, 원숭이보다 좀더 똑똑한 침팬지. 침팬지가 99%가 맞다 그러죠? DNA가, 유전자가 1%가 틀립니다. 1%는 무엇일까? 침팬지에게 영혼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침팬지는 진화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침팬지하고 흡사하게 생겼을 겁니다. 동물처럼 생겼을 겁니다. 동물처럼.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 아니라 동물처럼 생겼을 겁니다. 그 동물이 진화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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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알고 보니까 동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람이었습니다. 침팬지는 더 이상 진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영혼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인류는 때가 되면 반드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 진리가 도래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진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배워야 된다. 배워라. 배워야 된다.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사람인데 3년을 공부했는데 어떻게 천자문을 못 외우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합니다.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지식,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찌라시가 많죠? 막 퍼뜨립니다. 진짜라면서, 가짜인데 진짜라면서 퍼뜨립니다. 그건 누가 할까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들.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망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모든 싸움은 정보 싸움입니다. 전쟁할 때 정보가 너무 중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이걸 다른 말로 바로 지식이고 나아가서는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에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막 쳐들어가서 싸우면 되죠. 쳐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지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분명히 뜻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모든 정세를 살피고 기생 라합 같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팔자가 운명이 기생이었지만 하늘을 보시기에는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갑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족보 대열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가문이라는 그 가문의 족보에 기록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기생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모성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못난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귀하게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섭리의 불림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둔갑을 합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제가 탁구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왜 자꾸 우기냐? 볼 나갔는데 안 나갔다고 우기고 또 하다 보면 하여튼 뭐 좀 이상한 게 있대.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는 탁구장만 오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제가 농담을 합니다. 재밌게 치려고 제가 막 웃기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본성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좋은 본성이 있고 나쁜 본성이 있습니다. 다 좋은 본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근본 마음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친구를 잘 사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 사귀어요. 저는 목욕탕에 가면 많은 사람을 사귀었는데 전 그 주인 근무하는 사람들 다 사귀었습니다. 사귀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가서 말을 걸고 인생이 어떻다 저렇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인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몇 번 하면요, 그 사람이 먼저 인사합니다. 아, 오셨습니까? 이미 사귄 거예요. 이미. 아주 여러분, 사소한 데서부터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동할 때 이미 잘 들어야 된다, 수지야. 취직할 때 이 저급한 회사 말고 조금 월급이 있고 연봉이 있고 뭔가 복지 혜택이 있는 회사는 반드시 면접을 철저히 봅니다. 그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인사. 인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잘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좀 속상할 때 인상을 쓴다든지 그거 아주 예민하게 보면, 내가 만약에 기업의 사장이다, 내가 월급을 준다,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인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까지 경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인상을 쓴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여기서 차감시킨다. 저는 계약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그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섭리가 커졌을 때 반드시 그런 조건으로 지도자를 뽑을 줄 모릅니다. 성도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성질을 부린다든지 세 번까지, 한 달에 세 번까지는 봐주는데 네 번째는 뭔가 성격이 차감. 성격이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10만 원 차감된다. 저는 반드시 그걸 만들 생각입니다. 모르죠. 교회에서는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가 만약에 직장을, 회사를 운영하면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왜? 서비스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서비스 직업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납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어디냐, 그 서비스 직업에 가니까 어때요? 입구에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좋아요. 근데 들어갔는데 지룩소도 아니고 들어갔는데 빡지도 아니고 인상 팍 써가지고 관상 자체가 인상을 팍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알죠? 고양이. 고양이는 관상 자체가요. 관상 자체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못된 관상도 너무 좋아하지. 저도 물론 고양이를 지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서가 내 고양이 사진, 고양이 사진. 우리 고양이 고양이면서 동영상도 보내주고 고양이 사진 사진. 제가 너무 정이 들었어요. 너무 이제 고양이인데 정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뜩 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괴이다 그래서 괴이. 야, 이 고양이 너무 시커먼데 이거 괴이네 괴이. 아, 한마디로 모르죠 그거. 영물인데 안 좋은 거 안 좋게 표현하는 게 괴이다 그러면 이 괴물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관상이 그렇더만요. 관상이. 생긴 게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더만요. 하나님께서 인사, 네. 관상, 관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인사를 잘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신앙에서는 인사를 다른 말로, 종교에서는 인사를 다른 말로 무엇이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하나님한테 기도한다. 아시겠습니까? 하루 이틀에서는 표가 안 나요. 인사도 표가 안 납니다. 근데 꾸준하게 만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저 이제 저 목욕탕에 가면 좀 이 터프한 사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만났습니다. 올 때도 이 사람 보니까 없더라고. 어디 사라지고 그 사우나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팍 열고 뒤 오세요. 아 예. 이 사소한 거 하나가 여러분 사람과 정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앉아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니? 너의 속이야기를 해라. 내 속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먼저 정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정이 들다가도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저 새끼 저의 기분이 안 되네 탁 돌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서도 제일 어떤이 바로 머리가 바로
인사하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하니까 안녕? 수고 많았다? 어, 형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기분 좋죠? 제가 만약 인사 안 하고 어머니 오셨는데 아무 말도 그냥 인사 팍 어른한테 내가 인상을 팍 써봐요. 저 또 교회 목사니까 어머님은 말씀은 못하시지만 뭐 불편한 게 있나? 내가 금요일날 안 오다가 오니까 뭐 불편하나? 다음 주 안 오신다고. 다음 주 안 오신단 말이야. 아주 나는 내 기분상 내가 어떤 슬픔이고 아픔이 있어서 혼자서 그냥 그렇게 표출했을 뿐인데 상대는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어른이 먼저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인사를 한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많은 씨를 뿌려놨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여러분 택시 타니까 어떻습니까? 인사 안 하죠? 특히 마산에는요 한 10번을 타면 한 명 정도 있을 거니까 제가 먼저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근데도 나중에 카드 줄 때요 저 이렇게 딱 주죠. 카드 주면 손님이 주면 그래도 아 예 이래 받아야 되잖아요. 1턱 받아요. 끌고 갈 때 1턱 줍니다. 모두 다 기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똑같은 돈 주고 왜 그런 차를 타? 네. 인사 잘해. 뭐 별거 있나? 인사만 잘해. 인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 진짜 인사를 잘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충성! 군대 가면요 볼 때마다 인사합니다. 또 저 가다 보면 또 인사해야 되고 미칩니다. 예,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되듯이 인사를 잘하면 운명이 달라진다. 다 구조조정 들어갈 때 인사 잘하는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업무 능력이 별론데 업무는 가르치면 되거든. 가르치면 따로 온다면 왜?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일 잘한다고 해서 윗사람을 뺀질뺀질 우스개기고 건방지게 대하고 아주 모사를 써서 잘라풉니다. 예의가 첫 번째 예의가 바로 인사입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이 열립니다. 근데 인사를 제대로 못하면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다음 갔는데 문이 푹 닫혀버립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게 되면 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인사는 다른 말로 기도입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무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늘 감사하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별로 꽤 있나? 수지 언니 하나님한테 감사할 게 있습니까? 없지? 그죠? 감사할 게 없지. 이 말씀이 네 말씀이야.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다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부모님 보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감사할 게 없지. 내 원하는 대로 용돈을 안 주고 내 원하는 대로 놀게 안 해주니까 감사할 게 없지. 근데 골방에서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내가 지금 이렇게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모님한테 감사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감사하다. 내가 건강한 그 자체가 감사하구나. 진짜 감사하다. 건강하게 태어났잖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 부모님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건강한 겁니다. 내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아픈 자녀를 탄생시키면 부모님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다. 자식 앞에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함부로 탄생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뭐지? 여러분들 이번에 월드컵 할 때 충분히 연습해서 실력을 높여서 출전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어때요? 자동차 운전도 어때? 열심히 연습을 해서 사고 안 나게 연습을 해서 나가야 되잖아. 운전을 해야지. 섣불리 나가면 죽습니다. 그처럼 결혼도 섣불리 하면 죽습니다. 그냥 삐리리리 텔레파시가 찌리찌리찌리찌리 해서 만나서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 일시적인 감정,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만나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가슴이 뛰죠. 호흡이 막 뛰죠. 뛰죠. 예? 그게 사랑인 것 같죠? 예? 사랑인 것 같죠? 사랑은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든가요? 갑니까? 그게 계속 볼 때마다 이럽니까? 숨이 펑 막히 숨이 막히지.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음식을 먹을 때 맛, 맛 나는 거 그거는 영양가가 아니란 말이야. 맛있다고 해서 그게 영양가가 아닙니다. 맛일 뿐입니다. 내 기분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기분을 좋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이 없어도 영양가가 있다 없다? 있다. 맛없게 만들어도 그 안에 영양가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영양가가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 또한 마찬가지. 막 가슴이 뛰고 맛은 있어. 사랑이 막 오고 텔레파시. 그러나 영양가가 없다. 죽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맛일 뿐입니다.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 근데 그것이 사랑으로 둔갑해서 사는 살아갑니다. 바보들이지. 아주 바보들이지. 또 그 사랑을 찾아갑니다. 그 사랑, 그랑 이런 사람을 또 만나러 갑니다. 그것도 얼마 안 가. 3년을 넘길 것 같아요? 못 넘깁니다. 그럼 또 헤어지면 또 그 남자를 또 찾아가고 또 그 여자를, 그런 여자를 또 만나고 또 그런 여자를 또 만나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일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시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하고 능력이 없어도 어때요? 보면 너무 좋지? 너무 좋아 죽겠지?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나 우리 애들 보면 좋아 죽겠어. 우리 애들 보면 막 가슴이 뜁니다. 너무 좋아. 그때서 그 애를 꼭 끄덩까고 막 끄덩까고 막 그게 아니잖아. 그냥 그 보는 자체가, 존재하는 자체가, 형수님 이 감정 이해하시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것이 그대로 남자한테 가고 여자한테 간다, 연인한테 간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누가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해준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 이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다. 진짜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쉬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 다들 지금 인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섭리인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볼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확실히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그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가슴에 팍팍 와닿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면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막 이 뭐예요? 막 마음이 새롭고 보면 너무 기쁘고 좋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지옥 간다고 하니까,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지나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억지로 부담스럽게 강요받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감미롭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부담 없게 만들어주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무슨 사랑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셨겠습니까?
조금 보여주셨을 겁니다. 조금, 아주 조금. 너무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진짜 축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이 등장하고 왜 역사가 깨어지며 노아 시대 때 왜 홍수 심판으로 사람이 죽으며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쪼개지 못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그 피와 그 사상이 흘러서 결국 후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한다 했습니다. 객생활한다 했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로 400년 동안 후손들이 객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 부족하고 못난 아브라함, 한편으로는 정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질타하고 그 죄로 아브라함을 짓밟고 멸시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꼭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전에 항상 여러분 배터리 충전을 시켜줍니다. 바로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쭉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 딱 실족할 일이 생기고 시험 들 일이 생깁니다. 그때 잘 이겨내야 합니다. 평소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했기 때문에 뭐랄까 예배를 안 드려도, 그리고 말씀을 안 보아도, 그리고 내 멋대로 그냥 나 살고 싶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기도 안 할 거야, 아 나는 저 사람 보고 나는 말씀 더 이상 안 들을 거야,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이게 배터리가 있습니다. 수명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하늘이 얼마나 계시를 많이 하시는 줄 아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근데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운명이 다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늘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계신 부모님과 특히 부모님이지 부모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었을 겁니다. 다 실족했을 거고 다 인생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못해도 잘한다 잘한다 용기를 불어넣어주지 않습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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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 애 누가 있습니까? 다 못하지. 못해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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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게 봐주고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항상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은 능력이 정말 너무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거듭나게 됐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제가 믿음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아, 내 믿음이 약했구나. 내 믿음이 낮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랐구나.
예수님이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거 알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전지전능하시다. 어제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걸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 가운데도 어느 정도 알았지만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어제 비로소 참 교육을 다시 받게 되고 생각을 전환시켰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내가 못하는 것은 맡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그리고 아, 내가 할 것이 있고 내가 못할 것이 있다는, 내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 모세가 모세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보는 천재를 못 따라가고 천재는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운 좋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냐?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덕입니다. 덕이 많은 사람을 못 따라갑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성을 가져도 덕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인사 잘해야 됩니다. 인사 잘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수진은 내일 학교 가면, 다음 주 학교 가면 인사를 잘해봐. 나 종강했나? 종강했네. 인사를 잘해봐. 아르바이트 할 때 사장님한테, 직원들한테, 손님들한테. 시키지도 않는데 손님들 가면 안녕하세요, 또 오세요, 그래봐. 주인 눈에 탁 띄지. 다음에 뽑을 때 제일 1순위로 뽑는다. 1순위로. 그 직원들 중에서 아, 쟤 다시 다음에 또 뽑아야지. 근데 손님 중에 누군가 왔다. CEO가 왔다. 근데 수지가 너무 싹싹 인사를 잘해. 그럼 어떻게? 스카우트 되는 겁니다. 이력서 한번 줘볼래? 학생 여기에서 일하지 말고 내가 두 배를 줄 테니까 아르바이트 할래? 스카우트 되는 겁니다. 노래 잘하면 스카우트 되지 않습니까? 노래 못하면 어때요? 데려가라 그래도 안 데려갑니다. 노래 잘하면 스카우트 되는 겁니다. 그처럼 여러분, 인사 그리고 기도.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꼭 인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한테 꼭 인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무시로. 하루에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번도 기도하지, 한 번도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사를 여러분 자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진다. 진짜 달라진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말씀, 오늘 귀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시고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분이라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음성도 한번 듣기 힘듭니다. 백성이 어찌 왕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와야 백성이 왕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고 얼굴을 감히 어떻게 보겠습니까? 왕이 얼굴을 들라 할 때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용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조차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지.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는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인사를 잘하는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항상 하늘의 문을 열고 살아가는 선민들 되길 원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